침몰하기 직전. 전 세계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말투가 애매하다 참. 서울 말 아니야 부산 말 아니야. 토목달에서 번 돈을 네. 그 야나두에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TV 광고를 했는데 흔적도 없이 녹아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전체 시장의 75%를 가지고 S사. 그 S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망할 뻔 했죠. 어쨌든 뭐 그냥 간당간당했어요. 그냥 침몰하기 직전. 결정적 사건이 난 게 2016년 9월 18일. 예, 그날 추석이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매출이 3배가 터지는 거야. 봤더니 추석 때 우리가 그 한 6개월 동안,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수강을 시켰던 분들이 추석 때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완전 이렇게 믹스되는, 믹스내고 끝나는 날에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괜찮더라. 만나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만나니까 뭐 용 많이 뭐 그랬는데 뭐 야나두란 게 있어. 야나두란 게 있어 뭐 그랬는데 뭐 괜찮아 여기. 그래 입소문이 나니까 3배가 딱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커브가 이렇게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J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쫙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0월 말쯤에 10월 말쯤에 뭐 어떤 한 명이 투자자가 찾아와서 우리가 투자하겠다. 아니, 투자하고 싶다. 왜냐면 시장에 뭐 이렇게 좀 시장에 가능성이 있는데 플레이어가 한 팀밖에 없으니까 뭔가 두 팀이나 세 팀이 나오지 않겠냐. 당신들이 괜찮은 것 같다. 콘텐츠 평도 좋고. 그래서 그 투자를 유치를 하고 이제 아까 궁금해 하셨던 이제 조정석 씨를 비용하게 되는데 뭐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1차로 한번 실패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1차를 실패하면서 생각한 게 너무 세다 저쪽이. 저 센 곳과 좀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보자. 좀 비슷한 모양이라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쪽에 완전 A급인 모델과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각을 세울 수 있는 조정석 씨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정석 씨가 홈케이 오케이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팝 모델들은 중소기업들 모델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조정석 씨는 다행히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역으로 조정 씨한테 당시 그러니까 원래 조정석 배우한테 없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시크함이었는데 그게 이제 질투해 하시니 우리랑 계약하시고 질투해 하시니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연달아서 형이란 영화도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조정석 씨는 그 전만 해도 재밌는 형이었어요. 예, 낙덕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재밌는 형이었는데 질투의 한신에서 시크한 모습을 보여준 걸 저희가 그대로 차용해서 광고를 했는데 이게 공전에 히트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처음엔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엔 본편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작비 한 1억 가까이 든 거에 본편이 딴 게 있는데 조정석 배우에게 저희가 바이럴 영화 하나 찍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감독이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저희 회사 직원분하고 카피도 뭐 그냥 금방 나오고 10분 만에 나오고 그분도 아이디어 한 30분 만에 나오고 근데 조정석 씨도 그거 본편이 아니니까 연습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하셨는데 근데 그게 그 계단 씬이라고 얘기하는 야 너도 영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광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예, 그렇죠. 그냥 바이럴 용으로 이제 온라인 용으로 따로 만든 건데 그게 근데 본편이 나갔을 때는 반응이 없었는데 온라인 용이 페북에 딱 나가자마자 만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에 공유 뭐 이렇게 몇십만 원씩 몇만 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와 완전 대박 났다 생각하고 이제 빠르게 그걸 이제 TV로 옮긴 거죠. TV로 옮겨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이제 그 2017년 1월 2일 날 그날 하루 매출이 14억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5월 31일까지만 해도 뭐 이게 산이중리하다가 딱 또 6개월, 7개월 만에 또 완전 또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뭐 그 생각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이 고난을 벗어난다면 나에게 너무나도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스토리 있는 사람이 되는 거네. 그렇죠. 나는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악플 1, 됐고, 그냥 조정석 하드캐리. 예, 맞습니다. 조정석 씨가 하드캐리 한 거 맞고, 그리고 정말 그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지금은 조정석 씨 하드캐리보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평점 5점 만점 수강 평점이 지금은 4.9점을 받고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하드캐리는 맞지만 현재의 하드캐리는 저희 야나두 팀원들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체면 같아요. 진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예,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저희 야나두 팀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말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함부로 사용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야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이 단어는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 야나두 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사명은 뭐냐면 인류의 잠재력을 깨우는 야나두가 제자가 저희 회사의 사명이거든요. 그것처럼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는 건 좋은데 이건 악플이네요. 열심히 살았는 건 좋은데 저번 말씀에 좀 찝찝한 면이 많이 있네요. 무뚝대고 저거 돈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사업은 저렇게 도전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많은 조사와 자신만의 차별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진짜 제가 실패한 원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돈 벌려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했던 것들이 반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처럼 돈 벌려고 괜히 쓸데없이 돈을 던지지 말고요. 저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내가 정말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걸 통해서 평생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길들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하신 말이 정말 맞습니다.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 돈 되는 거 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게 그게 나중에 찾아올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악플 아니고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칭찬. 조동석 씨 멘트는 금방지게 느껴져서 별로 안 좋았는데 대표님 버전 이야기가 곁들여져서인지 뭉클하게 받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조동석 씨가 사실 워낙 잘생기시고 발음을 잘하셔서 저보다 좋아하시는 제가 얘기한 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게 많은데 이분에게는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예, 감사합니다.